외로움도 좀 있죠? 맞아요. 독립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그 외로움이었어요. 아, 진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맨날 웃고 떠들고 하지만 집에 가면 진짜 외롭거든요. 맞아. 다 남을 위해서 이렇게 웃고 떠드는 거지 정작 나를 위해서는 그러진 않잖아요. 저도 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을 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그럼 민석이랑 약간 좀 비슷한데. 둘이 같이 하는 데? 둘이 한번 같이. 아 진짜 아 극혐이야 진짜. 왜? 이제 누구랑 같이 산 것 자체가. 예. 원래 이렇게 극혐. 제가 좀. 아니 맞아. 그럼 뭔가 숙소 생활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민석이는 앉아 생각한 거야. 극혐?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 아니. 나는 진짜로 아니. 민석 씨를 너무 좋아하죠 저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광희 씨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 저희가 좀 볼 수 있어요? 본인의 방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뭐야? 뭐예요? 왜요? 왜 세현 씨? 이게 뭐예요? 뭐예요? 아니 이게 방 사진이에요? 예. 뭐야? 방다니 같죠? 예, looks like prince. 광희야, 방 사진의 뜻을 몰라? 예? 방 사진이 아니잖아. 네 사진이잖아. 사진 포샵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거를 찍어서 보낸 의도가 뭐예요? 저 사진은 제가 원하는 어떤 방의 무드는 그 베르사유 궁전 같은. 어디가? 저 뒤에 그림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 르누아르. 예, 르누아르의 그림이에요. 근데 뭐냐고 저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요. 약간 이제 저희 그러니까 집에도 저게 뭐냐고. 이게 뭐. 저희 집에도 이제 저렇게 좋아, 집안에서 이렇게 정말 왕자처럼 쉰다. 예서 집에서 저렇게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어요? 아니요. 그렇죠. 누가 찍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으로. 저 팔이 길잖아. 이쪽이 아, 이쪽 팔이 나와 있고 셀카죠?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아, 이렇게 찍은 거구나.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누워 있으면 디스크 걸려요. 아, 맞아. 목 너무 굉장히 불편해. 목대. 맞아. 근데 아이라인 왜 이렇게 진해 그랬어? 문신. 문신. 어, 저 테이프 좀요. 우리 문신 가려. 아, 왜 그래요? 이거 허용해서 방송을 허용.